안녕하세요. 저는 인진표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은 PKC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. PKC에 대해 세 가지 제목으로 얘기할 생각입니다. 첫 번째는 PKC는 무엇인가? 두 번째는 제가 왜 PKC에 가입하게 되는 건가? 세 번째는 제가 PKC에 가입한 후에 저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입니다. 그럼 첫 번째로 PKC는 무엇인가? PKC는 Practice Korean Club, 한국말을 연습하는 클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 지역에 있는 한국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말을 연습하는 클럽입니다. 그럼 제가 왜 PKC에 가입하게 되는 건가? 제가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.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대학교들도 대면 수업이 되어서 학교에 못 다니게 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. 친구들을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외롭고 우울했습니다. 이렇게 지내다가 지난달에 온라인으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봤습니다. 이렇게 찾아다가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K씨를 알게 되었습니다. K를 통해 PKC를 알게 되고 그 그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럼 PKC에 가입한 후에 저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? 우선적으로는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효과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미얀마 사람들끼리 한국말로 자기의 생각, 자기의 의견, 취향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미있고 너무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그룹에 가입하고 나서 제가 그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. 네, 제가 지금까지 PKC에 대해 세 가지 제목으로 얘기해봤습니다. 그럼 여러분도 한국어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한국말을 연습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PKC에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